안녕하세요. 호야쌤의 명화 산책입니다. 여름이 커피잔에 스쳐 지나간다. 느티나무 아래 바람처럼 여유있게 지나간다. 오늘도 그대 생각 많이 나겠다. 윤보영 시인의 여름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니 시원한 바다가 그립죠? 오늘은 빈센트 반 고흐가 잠시 머물렀던 생트마리 바다에서 그린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흐는 프랑스 아를에서 자연과 대화하며 마음의 쉼을 얻은 후 1888년 5월 30일 5일간의 여정으로 아를을 떠나 남쪽 지중해 연안인 생트마리 드 라메르로 가게 됩니다. 라메르가 프랑스어로 바다라는 뜻이니 생트마리 바다 이야기입니다. 생트마리라는 마을 이름은 마리아에서 유래되었는데 예수의 빈 무덤을 처음 발견했던 마리아가 예수의 도를 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이때 마리아를 맞아준니가 사라라는 집시 여인이라고 합니다. 후에 이들은 모두 성인품을 받아서 성녀 마리아, 성녀 사라로 칭해지고 뱃사랑과 집시의 수호성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념해 매년 5월 14일 사라의 기념일이 열리게 되었고 이때 수만 명의 관광객이 생트마리 바다를 찾는다고 합니다. 생트마리 바다의 풍경을 보고 있으면 파란 바다 물결이 빛에 따라 시시각각 색의 변화를 주며 파도에 부딪혀 더 역동적이고 마치 바다가 살아 숨쉬는 것만 같습니다. 그가 동생 테오에게 쓴 영혼의 편지에도 지중해 연안의 생트마리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 지중해는 고등어 빛깔을 닮았어. 쉴 새 없이 색이 변한단 말이야. 빛의 변화로 금세 분홍색이 되었다가 회색이 되곤 하니까 밤에 아무도 없는 해안을 따라 바닷가를 산책했어. 그리 밝은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았고 그저 아름다웠단다. 바다는 고등어 같은 빛깔로 끊임없이 변해 초록인지 보라인지 늘 푸른지 어떤지 도무지 정하기 어렵고 한순간 지나면 장밋빛이나 회색빛으로 반사해버리지. 편지의 내용을 보면 고흐가 왜 그토록 생트마리 바다를 극찬했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지금까지 빈센트 반 고흐의 여름 이야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